시간에 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. 이 자리를 좀 익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손 모양을 잘 외우셔야 됩니다. 이 손이 그대로 12 포지션에 가면은 3 패턴이 됩니다. 3 패턴. 위에 줄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위에 줄은 많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. 그러면 먼저 3번 줄만 보시면은 솔라시도레미파솔이었습니다. 솔파미레도시라솔. 솔라시도레미파솔. 이 모양이죠. 이 모양이 12로 가는 거죠. 점이 두 개 찍혀 있는 요 모양의 지켜손이 3번 줄. 그대로 그냥 이 3번 줄이 그대로 간 겁니다. 이 줄이 이제 솔 되겠습니다. 솔라시도레미파솔 솔파미레도시라솔. 물론 더 올라간다면 파미레 이렇게 나오겠죠. 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. 한 줄 더 올라가면 파미레, 더 올라가면 도시라 솔파미까지 있겠죠. 이까지는 물론 잘 안 씁니다. 세 줄만 먼저 잘 해오셔도 좋겠고 네 줄까지도 이해를 잘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솔라시도레미파솔솔파미. 이 자리를 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3패턴의 모양은 얘기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대로 그냥 바로 외워지는 거죠. 어렵지 않게. 자, 근데 중요한 것은 1패턴에 대해서 우리는 그 초급 시간에 좀 배웠습니다. 근데 바로 여기에 자리도 금방 했던 건 자리와 거의 비슷한 자리가 바로 있다라는 거죠. 4번 줄부터 보겠습니다. 4번 줄을 보면은 레, 미, 파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럼 이 손 모양이 레, 미, 파 지금 4번 줄이죠. 이 손 모양이 7 포지션입니다. 점이 하나, 둘, 셋. 7 포지션입니다. 한 줄 내려가서 3번 줄이 있습니다. 바로 레, 미, 파가 있는 거죠. 여기는 4번 줄이었습니다. 레, 미, 파. 한 줄 더 내려가서 레미파가 있는 거죠. 물론 3패턴에서는 4번 줄에서 레미파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에 레미파는 약간 낮은 음입니다. 약간 낮은 음이죠. 그럼 여기에서 레미파는 한 옥토브가 더 높은 곳입니다. 한 옥토브가. 여기도 역시 한 옥토브가 여기랑 같은 음이 여기서 방금 나온 여기 좀 낮은 음, 한 옥타브가 높은 음, 여기랑 같은 음이 한 줄 위에, 한 줄 아래에, 얘는 한 줄 위에는 이제 낮은 음 이렇게 됐죠. 그럼 3번 줄은 솔라가 나왔죠. 솔라. 12에서 여기서 솔라 자리는 그대로 솔라, 그대로 와서 솔라가 되죠. 이건 한 옥타브가 높은 음 여기서 나옵니다. 근데 1패턴, 7, 8, 9, 10치는 1패턴에서는 솔라가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똑같겠지만 그게 아니고 한 줄 더 가서 갑니다. 솔라 갑니다. 솔라. 7, 8, 8, 8입니다. 솔라. 이 자리만 다르고 급의 자리가 다 같습니다. 솔라가 됩니다. 솔라. 2번 손, 4번 손을 써주죠. 그럼 레, 미, 파, 솔. 라 되겠죠. 여기서는 레미파솔라. 3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3패턴 레미파솔라. 얘는 똑같습니다. 요거는 똑같은데 여기는 한 줄 내려가서 레미파솔라 2번선 3번선이 들어가는 거죠.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. 시도레레도시. 시도레 요 부분이 여기서는 2번 줄이죠. 시도레 한 줄 아래로 내려가서 시도레
2번 줄 시도레 한 줄 내려가서 시도레 한 옥타브 올라갔죠. 3패턴에서는 이제 2번 줄이 되겠죠. 여기가 시도레 레도시 시도레 이 똑같습니다. 시도레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럼 이제 3패턴을 보시면은 레미파솔라 시도레 반대로 레도시 라솔 파미레 위에는 도시라 이렇게 되겠습니다. 또 올라간다면은 솔파미 이렇게 됩니다. 여기서는 솔라시도레미파솔 솔파미레도시라솔 위로 올라가면 파미레 이렇게 되죠. 기본 음계에서 손이 바깥으로 간 모양을 잘 익히시고 그럼 똑같은 끝이 그대로 3패턴에 있고 1패턴 제일 많이 쓰는 1패턴에서는 한 줄 내려가서 치는데 한 줄 내려가서 똑같은 끝이 있고 솔라 자리만 1, 3이 아니라 2, 4 솔라 자리만 다르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기본 음계 제일 많이 사용하는 1패턴 음계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되는 3패턴 음계 이 세 가지를 모두 외우시게 되겠습니다. 천천히 많이 연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.